자, 만약에 저한테요,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면요, 제가 마음의 의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, 마음의 힐링의 답은요, 이거예요. 여러분, 이거 어기셔서 힘드신 거예요. 네, 요거 있죠? 요거 지키시면요, 안 힘들어져요. 우울증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. 여러분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면요, 여러분 마음은 늘 화평해지고 건강해지고 넉넉해져서 남들도 도와주는 마음이 돼요. 여기서 뭔가가 놓쳐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힐링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. 그럼 일시적인 약이나 일시적인 어떤 명상, 이완법으로 푸시려고 하면 안 돼요. 근본적으로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계실 텐데요.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마음의 통증에 대해서만 없애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? 잘못된 생활 습관을 우리는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생긴 그 아픈 부분만 병원에서 고쳐주길 바란다면 습관을 개조하지 않고 말이 안 되듯이 진정한 힐링은요, 여러분 마음을 쓰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예, 이게 답입니다. 제가 저는 진짜 힐링은 양심 힐링이 아니고는 힐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짓된 힐링은요, 일시적인 평화를 주려고 그래요. 잠깐 망각시킨다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나 계세요. 자, 이걸로 보세요.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이 진짜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는 건 이게 양심의 화입니까? 욕심의 화입니까? 양심의 화예요. 양심의 화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이건 우주적인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화예요.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는 화거든요. 이거는요,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끝납니다. 이 화는. 바로잡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요. 우주에. 여러분이 쓸데없는 욕심을 내서 낸이 탐진치의 분노라는 건요, 여러분이 빨리 망각하실수록 건강하신 거죠. 자, 근데 힐링하는 사람이, 멘토가, 자,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나 죽겠다는 사람한테, 왜 화를 내고 있어요? 화 내려놔요. 이러면 이게요,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이 사람은요, 잠깐은 그러면 편해져요. 그래, 내가 왜 그 화를 냈을까? 근데 양심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둡니다. 다시 괴롭혀요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빨리 바로잡으라니까. 하고 이제 신호가 오면요, 그때는 이제는 치료도 못 해요. 왜곡돼 버렸어요. 뭐냐면 화를 내는 나 자신을 이제 자책하기 시작해요. 내가 못나서 화도 못 버리고 있구나. 자, 뭔 잘못된 힐링 원리 아시겠습니까? 갑한테 당한 을이 분노하고 있는데 을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갑을 왜 집착해? 내려놔. 화내지 마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잠깐은. 잠깐 편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계속 화가 나겠죠? 갑질을 계속 당하니까.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을은 죽는다고요. 이제 화도 못 내요, 갑한테. 자책이 시작됩니다. 나는 왜 이걸 못 내려놔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까? 문제는 갑이 일으키고 있는데 을이 자책하고 있어요. 최악의 상황입니다. 요거 일상에서요, 진짜 도처에서 벌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. 잘못된 힐링 때문에 자책하고 살아가시는 거죠.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더만요. 불량식품이 우리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불량 지식이 우리를 망친다.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. 영적으로도 불량 지식들이요, 여러분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. 그 진리라는 보장도 없는 말들이 여러분한테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말에 딱 세뇌돼가지고 사실 다른 가능성을 안 열어두고 그 말에만 속아서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건 아닌지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아파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이게 걱정돼요. 그래서 저는요, 제 얘기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신뢰가 안 가실 거고 인문학 고전을 가지고 저는 꼭 강의합니다. 3000년 정도 검증받은 얘기들을 들으셔야지. 그냥 어떤 사람이 기분에 하는 얘기 그냥 들으시면 됩니까? 이해되시죠? 2000년, 3000년간 검증받으신 얘기로 여러분을 힐링하십시오. 이건 검증받은 치료법들이에요. 못 돼도 퇴계 율곡은 되는 거잖아요. 이해되시죠? 안 돼도 정다사는 되고, 안 돼도 퇴계 율곡은 되는 그 치료법으로 치료받으실래요? 아니면 안 되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.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.